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희 모이에키는 무엇인가에서 다뤘던 내용을 좀더 더, 최근 이슈에 맞게 한번 더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이에키 분야에서 이제 신입을 많이 뽑냐라는 또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뭐, 예전부터 계속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주위에 들어봤는데 신입들을 많이 안 뽑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많은, 그래도 수요가 많은 관제 쪽 업무, 그 아니면은, 다른 치매 대응 쪽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모이킹 분야로, 가면 괜찮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 환경, 그 환경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좀더더 수요 쪽이 수요가 많은, 더 많은 인력들을 뽑는 곳으로 선택을 해서 단계적으로 생각했던 대로 밟아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전에 말했듯이, 자기가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한 거에서 이게 경력이 쌓다 보면은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이요. 왜 그러냐면 여러 환경들이 또 다시 몰아치거든요. A라는 경력을 쌓았는데 B라는 경력으로 가서 다른 A를 그 B라는 경력이 처음부터 신입으로 시작했던 분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그만큼 그 기간 동안에 또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신입으로 시작했던 분들보다 똑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보다 더 월등하거나 동일하거나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모이킹 분야를 정말 하고 싶다, 컨설턴트라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도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경력을 더 많이 뽑냐, 신입을 더 많이 뽑냐, 이보다는 신입을 더 많이 뽑는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신입을 뽑습니다. 예, 많이 뽑습니다. 예, 많이 뽑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뽑기 때문에 만약 재밌게 할수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이킹 분야를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들, 예전하고는 분명히 조금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시장도 원하는 인력들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는 교육센터에서 나오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또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각각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제가 말하고 있는 그런 무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경쟁들을 이겨야 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웹하고 모바일 파트는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웹하고 모바일이에요. 그 이외에는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가 않죠. 물론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바일로 많이 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이제 클라이언트 형태의 그런 게임들도 하고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모바일이죠. 예, 모바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모바일을 통해서 외부로, 당연히 외부로 접속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이킹이라는 것은 현재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웹과 모바일은 공통적인 것이고요. 단지 지금 영역들이 더 세분화가 되어 있고 많은 플랫폼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도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이제 IoT죠. 근데 이제 모바일 쪽하고 또 IT하고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또이 IoT라는 것이 또 이제 웹이라는 것과 웹서버라는 것과 통신이 또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진되는 것이지 갑자기 확 모든 것들이 다 바뀌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더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언젠가는 웹이라는 부분보다는 모바일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바뀌는 부분들은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제 VR 쪽이나 AR 쪽이나 그런 도구들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단지 도구인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 또 이제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IoT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통신이 이제 5G가 나오다 보면, 그 기반이 잡히다 보면은 그쪽으로 점점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모예킹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 과제들을 보면은 이제 뭐 블록체인이나 뭐 AI도 인공지능 등뭐 머신러닝 그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이에킨 분야도 그 점점 세분화되는 그런 기술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고객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현대차, 기아차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발주하는 그런 점검 분들이 다 이제 자율주행이나 IoT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모예킹 인력들도 거기에 특화돼서 소규모로 이렇게 회사들이 꾸려지는 경우들도 있고 기존의 지정 컨설팅 업체, 큰 업체에서도 그거를 바라보고 사업을 하게 있겠죠. 당연히 이제 세분화가 되겠죠. 그래서요. 그래서 무기들, 준비해야 할 무기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할, 우리가 공부를 학생 때 이 취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할 분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희한하게 빠지진 않아요. 빠지진 않습니다. 웹이 쉽게 빠지진 않을 거죠. 웹이라는 분야는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이라는 분야도 더해지고 난 뒤에 지금 더 이제 고도화가 되고 웹에서 사용했던 그런 보안 솔루션들이 모바일에서 거의 다 동일하게 다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IoT도 똑같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IoT 쪽에서도 이제 이 모바일에 상응하는 그러한 솔루션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해킹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파트로 나오겠지만은 더해지겠죠. 이제까지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할 것이 많아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무기들, 예,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갖추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컨설팅 업체, 이게 소규모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정 컨설팅 업체 위에 보통 이제 인력들이 한 50명 내외 이렇게 있는 업체들은 보통 지정 컨설팅 업체들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명 이하인 업체들도 있을 거고 보통 한 15명 내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소규모 업체들도 있는 것이고요. 보통 10명 이하로 움직이는 업체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요즘 창업을 하신 거죠. 예전에 또 그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전에 이렇게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기반을 이제 잡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업체 쪽에서는 보통 이제 인프라 기술적인 진단까지 같이 하는 분들을 요구를 합니다. 신입들이요. 인프라 기술적 진단 같은 경우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쪽 보통 가이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단하는지 아실 거고 스크립트 베이스로, 스크립트 진단 베이스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요것들, 특히 제일 먼저 없어질 부분들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인프라 기술적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이미 자동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아주 많이는 아닌데, 보통 이제 시장에서 한 3, 4개 업체들이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서버에다가 많은 에이전트, 이게 서버에다가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대량의 서버들을 빠르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현상 관리를 할 수 있는, 유지를 할 수 있고 관리를 굉장히 편하게 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니까 컨설팅 인원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스크립트 진단할 이유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 파트입니다. 하지만은 소규모 컨설팅 업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을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고객사 쪽에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거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인터뷰나 그런 것들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모이에킹 쪽으로 더 집중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모이에킹은 아직은 완전히 자동화가 될 수 없어요. 현재까지는 자동화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자동화 될 수는 있겠죠. 요것도요. 누군가 솔루션을 만들고 있겠죠. 근데 이제부터 한 15년 전, 예, 15년 전이나 그때부터도 보고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들은 벌써 이미 선배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매크로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진단했던 것들을 다 집어넣고 그냥 확인만 누르면은 우리가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요거까지는 뭐 다 구현이 됩니다. 근데 진단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자동화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될 수는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것이냐, 뭐 점점점 뭐 인원들 안 뽑지 않자. 그러지는 않겠죠. 그걸 더 고도화 시키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더 뽑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흘러간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거는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 금융권에서 이렇게 모의킹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나? 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히려 나왔지만은, 저는 오히려, 예, 퇴사를 했었지만은, 제가 퇴사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금융권 쪽에서도 모의킹 인력들을 또 뽑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 대상, 그 다음에 솔루션들,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 솔루션들, 여러분들의 그 자금을 어떻게 보면은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귀찮죠. 그런데 이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취약점들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예전에는 이 컨설팅 인원들에 의존을 해서 많이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이 모의해킹 할 수 있는 리버싱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뽑아서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업무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업무만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팩트는 뭐냐면은 이 대기업이나 금융권 쪽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 진단이나 모의해킹 인력들을 뽑고는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컨설팅 쪽은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력들을 가지고 잘 기술 베이스로 잘 이렇게 커리어를 쌓았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이고, 그 아니면은 이제 신입분들한테는 오히려 컨설팅 쪽의 인력들을 더 줄이주는 그런 조금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전망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냥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도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아마 이제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런 기회들은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신입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에는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입분들이 들어갈 때는 이 서류에 대한 것들 경쟁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이게 학교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이나 이제 활동했던 것들 그 다음 뭐 해킹 대회나 뭐 여러 가지 활동했던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 이제 신입들이고, 경력자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추천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을 많이 뛰었냐, 그 금융권 쪽에 혹시 많이 있냐 뭐 이런 경력들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경력자들한테는 문턱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야기를 해서 다른 분야, 이게 다른 분야면 경영 쪽이나 뭐 마케팅 쪽이나 그런 분야보다도 IT 보안 쪽에서 대기업 쪽이나 금융 쪽으로 가기에는 오히려 더 쉬워요, 사실이요. 왜 그러냐면 스펙을 아직까지는 그런 스펙이나 그런 기준들을 보기보다는 이제까지 뭐를 했냐라는 것들을 많이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문턱이 낮습니다. 네, 낮아요. 물론 이제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까지 위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알리냐. 많은 활동들을 해야겠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활동들. 그것이 어떤 블로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틈틈이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어떤 지식을, 날리지를 공유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니면 이제 해킹 대회를 나가서 정말 입상을 한다든지. 제일 어려운 부분은 해킹 대회 나가서 입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경쟁률이 너무 세잖아요. 블로그나 뭐 이렇게 이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든 뒤로 바로바로 공유를 해주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정말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너무 이제 막 엉망으로, 팩트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알리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분명히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아직까지 선배들 입장에서는 블로그만 딱 보더라도 글을 쓰는 것들 아니면 내용들 이렇게 봐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추천을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가곤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 잘 쓴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업체들한테 이제 추천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교육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대표님들한테 이제 추천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좋은 인력들 혹시 있냐? 신입으로 뛸수 있냐? 신입으로 바로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들 혹시 있냐? 보고서 잘 쓰는 사람들 있냐? 이렇게 딱딱 집어줘 가지고 이제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신입분들은 많이 뽑는다. 많이 뽑는다. 경력자보다 더 많이 뽑는다. 그거는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제가 뭐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까지 이번 연도나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신입 추천하는 그런 인원들은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그 추천하는 곳이 큰 규모의 지정 컨설팅 업체일 수도 있고 작은 소규모 업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추천을 받았을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는데 그게 연봉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복지 뭐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뭐 팩트는 모의킹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신입 많이 뽑는다.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할수 있고 이 분야에서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모의킹부터 이렇게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돌아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항상 메일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